만약에 근데 동강거리로 한 절반 정도로 해줬다. 그럼 거의 1층, 2층, 뭐 저층부 사람들은 반지하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거의 햇빛이 들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집을 그냥 늘린다 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부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부산에 그 해운대 가면, LCT 제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조권 문제 때문에 르포를 갔었는데, 정말 그 반경 500m 가까이가 다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요. 그 주변에. 그 역사 두 개를 거칠 정도로 반경이 넓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해를 볼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좀큰 문제다. 이게 용적률을 일방적으로 막 높인다고 해서 딱 이게 뭐 정말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LCT가 이제 용적률이 한1000%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울에도 뭐 저런 뭐 1000%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300%만 해도 지금 한 20, 뭐한 10, 20층짜리가 용적률 150%를 받았다면 그러면 한 40층 가는 거죠. 기본 용적률만 높인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좀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홍콩 집값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죄송해요.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4번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래서 홍콩 홈프라이스 인덱스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센터시티 지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만 달러 기준입니다. 좌측에. 지금 홍콩 평균 집값이 170만 달러 정도 되는 건데, 그거 한화로 하면은 18억, 19억 왔다 갔다 합니다. 18억 한 8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뭐 소득 때문인가? 홍콩 사람들이 소득이 높으니까 집값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 중위 임금을 찾아왔는데 18년 기준 270만 원이다. 서울이 22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딱히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용적률을 막 높여놨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뭐 뇌피셜로 말하진 않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네. 이게 그 금액이 높다라고 하긴 해도 저게 홍콩 같은 경우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그 사용권이잖아요. 그러면은 땅값 포함하면 이제 뭐. 땅값을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가게 아, 되면 그렇죠.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 집값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토지값이 굉장히 건축비는 뭐 사실 얼마 안 하죠. 그렇죠. 평당 450만 근데 원이니까. 아까 18억, 19억이라고 하면 여기 만약에 토지값까지 고려를 했다라면 더 비싼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난리 납니다. 소득 이상으로 훨씬 엄청 비싸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고요. 그렇죠. 또 역세권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역세권을 선호를 하는 대부분의 뭐랄까, 수요자들은 뭐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 뭐 직장하고 출퇴근이 가까운 곳이 필요한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역 가까운데 집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역하고 먼 곳에 상업 공간이 생기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 타고 내려서 이제 회사를 길게 걸어가야 되는 거로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요 업무 지구는 계속 더 업무 지구가 몰리고, 네. 광화문, 그리고 뭐 여의도, 그리고 강남 라인, 이세 삼각형이잖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그렇게 몰리고, 이제 주거지는 역세권으로 다 몰려 있고, 이제 뭐 업무 시설, 그러니까 법인은 다그 한쪽 업무 시설로만 몰리고, 약간 이렇게 네.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역세권의 역할을 조금 더 하려면은, 주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상업시설이나 그 오피스 밀집되는 그런 게 역할이 역세권하고는 조금 더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주하고 주택에 있는 분들, 공급을 받은 사람이나 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장기적으로 임대를 임차를 할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럼 그 역세권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큰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그 주택 안에서 큰 생산성이 나오냐, 거기에 뭐 1인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활동을 한다라면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상업이나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서 지역 경제나 뭐 그 지역 안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맞지. 단순히 집만 들어가서 거주 공간으로서 그 역세권의 역할을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깝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역세권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상업 업무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네. 뭐 맞는 말씀이기도 그래야지 합니다. 차량도 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역에서 점점 멀어지면 먼 곳에 상업 공간이 생기면은 나중에 그곳에 이동할 때 뭐 어떤 대중교통을 사용을 한다든지 차량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에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의 이동 수요가 네. 오히려 차량 수요가 더 늘어나고 뭔가 그 서울이 감당할 수 있는 교통 트래픽에 네. 더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지적을 해야지 좀 세련되지. 아까 노트북 그거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좀 우리 방송을 봐야 됩니다. 진짜 방송 얼마나 고급진 게 많냐. 홍콩 홈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거 누가 가지고 오나요? 네. 다양한 이런 생각들을 네. 의견들을 마련을 하고 좀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이 공급에 대해서 정말 계속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면 집값하고 결국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이 서울 주변에 100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네. 내년부터인데 만약에 서울 역세권에 고밀 개발해서 역세권에 정말 파괴적인 공급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이 3기 신도시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 이 3기 신도시에 청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새? 아니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3기 신도시 우리가 지금 뭐 망한 뭐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망한 곳들도 꽤 있지만 정말 3기 신도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만 도쿄 이런 주요 도심은 계속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 네. 위성 도시들이 망한 거죠. 위성 도시들의 빈집이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도쿄 집값 잡겠다고 이제 위성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다가 거기들이 다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곳으로 3기 신도시 말씀 안 하셔도 이렇게 딱 띄워주시는데 딱 이렇게 여기 지금 입지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3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만들겠다 했는데 서울 도심에다가 역세권에 공급을 막 때려버린다. 이거 3기 신도시 가망이 없죠. 그러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 2기 신도시도 주택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1, 2기 신도시 그리고 특히 고양, 일산, 파주, 운전, 한강 이런 데는 진짜 열불이 터질 거예요. 네. 자식이신들보다 훨씬 앞에 네. 고향 창릉이 생긴단 말이에요. 3기 신도시로. 근데 그거보다 더 안에 고밀로 네. 주택이 네. 공급되면은 더 안에 서울에 고밀 개발을 해주겠다고 하면 미치는 거죠. 이제 3기, 네. 그럼 사람들이 3기 신도시에 호응을 할 것인가. 야, 씨, 내가 차라리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한다는데 서울 도심을 기다리지 내가 3기 신도시 가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야. 전매 제한까지 걸리면. 전매 제한 그게 맞아요. 내가 3기 신도시 한번 가면은 전매 제한 한 10년, 8년 이렇게 가버리면은 네. 어떻게 다음에 주거 이전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줄 알고 8년, 10년 동안 만약 미국처럼 미국 주요 도시의 집값 그리고 아까 봤던 홍콩 집값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데 만약에 자기가 주거를 한번 정했다,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은 이제 내 생에 포기해야 되는 거죠. 막 갑자기 로또도 좀 힘듭니다. 로또 한번 맞아가지고 이제 음마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음마 아파트 사고 이제 추가 분담금은 못 냅니다. 네, 3기 신도시나 이런 지역들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게 된다면은 거기서 또 교통비나 이런 게 그 뭐 적자 때문에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질 수 있어요. 탈 수 있는 수용 인원들이 줄어들게 되면 교통비가 비싸거나 만약에 비싸지지 않는다면은 뭐 어떤 돈으로든 메꿔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참 계속 세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 시기 적절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내정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포부인 건지 뭐 무작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변 그 후보자 분께서도
요즘엔 네트워크나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서 정보도 빠르게 전파된다라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면 그러면은 이런 발언 같은 거나 역세권 고민을 하겠다 뭐 내 눈엔 너무 잘 보인다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말이에요. 이제